남창 옹기종기 시장에서 기존에 열리던 38 5일장 외에도 매주 토요일에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이 열립니다. 오늘이 첫 개장날이었는데 배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식 장날이 아닌데도 시장에 좌판이 깔렸습니다. 쑥과 냉이 등 직접 캔 봄나물과 손수 재배한 농산물들이 판매 대상입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파는 직거래장이 열린 건데 시중 가격보다 저렴해 손님들 반응도 좋습니다. 쑥이 있어서 좀 샀습니다. 샀는데 신선도도 좋고 양도 많고 가격도 좋고 인심도 좋고. 남창 직거래장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되며 기존 5일장과 날이 겹치면 5일장이 우선 열립니다. 특히 이번 직거래장 개설은 동해선 광역철도 개통 영향이 컸습니다. 광역철도 개통으로 남창역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년 만에 3배, 주말 장날에는 6배 넘게 증가하자 주말 직거래장을 운영해 관광객을 유입시키자는 구상이 나온 겁니다. 울주군과 상인회는 직거래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연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물건 자체를 마트보다 싸게 팔 겁니다. 집에서 직접 금방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싱싱하고 좋습니다. 좋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첫 개장 날인 점을 감안해도 종일 한산한 모습을 보여 특단의 홍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